할로윈에, 와, 진짜 무서웠던 게, 일단 우리가 할로윈에 그날 뭐 했냐면, 이번에 커스튬을 뭘 주문을 했냐면, 오징어 게임. 저는, 그거 있죠? 이거, 그,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0202, 맞아요. 원피스 그거 주문하고, 남편은 그 456, 적힌 이정재 씨의 그 추리닝 그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02 커스튬이 있긴 있는데, 막 11월 말에 온대. 그러면 뭐, 할로윈에 못 입는 거잖아? 남편이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찾은 것 같대요. 쇼핑몰을. 그래서 무슨 쇼핑몰인데? 그랬더니, 그 오징어 게임 커스튬만 판매를 따로 하는 사이트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틀 만에 배송이 된다고 한대요, 그 사이트에서. 근데 이제 아마존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운영하는 이제 웹사이트인데. 근데 나는 이렇게 슬쩍 봤거든요. 근데 되게 사이트가 괜찮아 보였어. 배송도 빨리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틀 배송이면 진짜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할로윈 시작하기 거의 한 10일 전?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언니 할로윈 뭐 분장 안 하세요? 어쩌세요?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 아니, 이거 이틀 만에 온다고 해놓고 지금 4일째인가 그런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왔다.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남편한테 배송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보라고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날 라이브 끝나고 남편이 그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문의 버튼을 눌렀는데, 보통은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딱 누르면은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메일 주소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쎄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체이스뱅크 쓰거든요. 체이스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지금 판매자랑 연락도 안 되고, 배송도 지금 거의 일주일 됐는데 못 받은 상태다.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카드사에서 취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약간 사기 같은 거잖아요. 결제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이제 할로윈이 됐어요. 우리는 커스튬이 없는 거야. 이제 올해 입은 거뭐 집에 뭐 쓰던 거 있긴 있죠. 뭐 심슨 마지 심슨 뭐 있긴 있는데 입었잖아 이미. 그래서 뭐또 입고 싶지가 않았어요. 할로윈 주말인 일요일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할로윈 퍼레이드 가가지고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에 집에 다시 도착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랑 같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 으로 문자 알림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왔다고. 근데 애플에서 왔어요.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맥북을 구매를 했대. 남편이 거의 뭐 한화로 거의 200만 원어치에 뭐 옵션도 막 이렇게 구매를 했어. 그러니까 누가 임의로 뭘 사가지고 하나 사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부품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5번가 애플 스토어에서 픽업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문이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려고 하나? 근데 보니까 스페이스 그레이, 내가 지금 쓰는 맥북이랑 사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면 아이맥 해줘야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너 애플에서 뭐 샀어?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플에서 뭐 메일 왔는데 뭐 구매했다고? 아니래요. 자기 구매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기 아니야? 그 스캔 메일 있잖아요. 스캔 메일 아니야? 그래서 발신 주소를 봤는데, 아, 진짜 애플.com이야. 진짜 애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응? 이게 뭐지?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거는 뭐냐면, 고객 정보에 도미닉 이름하고 우리 집 주소 있죠. 그것까지 적혀 있었고, 픽업하는 장소는 5번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5번가 애플 스토어에서 픽업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무시하자. 뭐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뒤로 가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딱그 순간에 남편 핸드폰으로 띵동하고 그 메시지가, 텍스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우버 있죠. 우버. 택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우버 인증번호는 46912입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야, 갑자기.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디 사이트에 가입하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문자가 700개가 왔어요. 문자가 700개.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메일도 막 몇백 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무슨 막 스페니쉬로 된, 뭐, 꼬모 에스타스 막 이러면서, 웹사이트에 가입한 걸 환영한다. 미쳤죠? 문자가 700개가 왔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보통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자기가 뭘 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주문을 했어.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으로 주문했어. 우리 주소로, 우리 이름으로. 알아서 픽업해 가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가 한게 아닌 게 옵션까지 막 이렇게 추가가 돼서 결제가 돼 있었잖아요. 아,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 저녁 먹은 데서 거기서 우리 카드 정보를 빼내간 거 아니냐 했더니, 야, 말이 되냐. 저기 맨날 항상 있었던 식당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징어 게임. 그 커스튬. 그 웹사이트 어디였어? 그거 뭐 이것저것 판매하는 회사였어?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근데 되게 괜찮은 웹사이트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도 무서운 거야, 그 웹사이트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가 그 구글에 스퀴드 게임 커스튬, 프라우드, 뭐 스캠 이렇게 쳤어요. Should've used Amazon. I know.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존하지 않는 웹사이트다 이거야. 고객 정보 빼내고 뭐 배송을 시켰는데 뭐 7만원 결제했는데 배송이 안 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웹사이트 보면 스퀴드 게임 그 오징어 게임 그 폰트면 진짜 엄청 잘 해놨어요. 나는 들어가 보진 않았고 사람들이 캡처해서 올린 사진들을 봤어. 그러니까 소글만도 하겠더라고. 보통은 좀 약간 우리가 안 써본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유명한 쇼핑몰이 아니면 미국에 이런 온라인 스캠이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사이트가 진짜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아니지? 근데 그 당시는 아무도 그런 정보가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런 웹사이트가 생겼다. 커스텀 오징어 게임 커스텀만 판매를 한대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몰랐던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지. 한국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런 신종 사기를 또 하는 녀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메일이 막 계속 오는데 그중에는 남편이 쓰는 은행에서 이메일 주소 네가 바꿨다고. 체이스뱅크 그러니까 털린 거야. 남편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해가지고 남편의 그 정보 있죠?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자기 걸로 바꾸려고 했대. 그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너 이메일 변경했다고. 그래서 우리 변경한 적이 없는데. 진짜 무섭죠. 남편이 그 자기 은행 정보에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갑자기 아이디라고 막 나오고 그래서 체이스뱅크에서 하는 말이 전화로는 안 되고 너 지금 약간 이상한 의심되는 활동이 감지돼서 본인이 직접 지금 은행에 와야 된대요. 일단 모든 거래는 정지해놓고 애플 그것도 취소를 해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은행에 갔는데 뭐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다 변경이 되어 있었고 100% 누군가가 지금 체이스뱅크 너 걸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했다.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아무튼 그 남편이 크레딧카드로 사용을 했잖아요. 신용카드 그 정보가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비밀번호 아이디 다 다시 바꾸고 핸드폰도 700개씩 막 왔잖아요. 자정이 딱 지나니까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이메일은 며칠 갔어. 그런 그 이메일이 계속 몇백 개가 계속 막 자동 이메일 막 완전 이거는 불링이죠. 불링 누군가 괴롭히는 거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한국어로도 쳐보고 영어로도 막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그거 알죠? 투스텝 로그인. 컴퓨터로 로그인 했을 때 핸드폰으로도 인증 와서 또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 바로 해지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링크 보내면서 사실 막 몇백 개씩 문자가 계속 오는데 잘못해서 링크 같은 거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뭐 누르진 않았지만 또 그런 거 누른 순간에 해킹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경우가 있으면 2단계 인증부터 해지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무조건 비밀번호 다 바꾸고 어려운 걸로. 그래가지고 뭐 신용카드랑 이런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 새로 만들었고 아마 취소 안 하고 그냥 7만원 버렸다 니네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중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취소하니까 바로 남편이 취소하고 그 다음날이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일요일 밤에 그렇게 됐잖아. 너무 무서웠어. 인증앱 시도한 알림이 하나 떠도 되게 가슴이 심장이 쿵 하잖아요. 근데 몇백 개가 계속 막 수초 만에 막 계속 온다고 생각해봐.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홀리스터야. 홀리스터라고 미국 브랜드잖아요. 내가 여기서 요즘에 뭐 배대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주문을 하려고 해. 내가 보기에 똑같은 웹사이트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가 외국에 있으면 사이트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냥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와서 심지어 구글에 애드 거는 거야. 네이버 애드처럼 광고해가지고 스폰서로 해서 홀리스터 치면 맨 첫 번째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 웹사이트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항상 그 웹사이트 주소도 이게 맞는 웹사이트 주소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홀리스터인데 알고 보니까 L이 세 개일 수도 있어요. H-O-L-L-I-S-T-E-R인데 H-O-L-L-L-I-S-T-E-R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교묘하게 이상하게 그 물건 안 오는 거야. 링크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워. 틱톡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 변경하는 그런 어플 같은 것들도 로딩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내가 저장되는 데까지 어디 데이터베이스로 어디로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내 사진 전후 보정 전 보정 후 사진이 어딘가에 다 올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치스럽다. 성형 앱이라고 다운받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아 빡쳐.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내가 돈 주고 성형을 하지 내가 왜 성형 앱을 쓰겠냐 막 이래.